대구 경북 지역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변한 대기업 하나 없는 대구의 현실도 무시하지 못할 요소겠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리포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이 전국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교육부의 2022년 졸업자 통계조사 취업률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대구는 69.2%로 9위, 경북은 67.6%로 15위를 기록했습니다. 인천과 울산, 서울, 경기, 대전, 세종, 충남이 70%를 넘으며 취업률이 높았습니다. 대구권 일반대 가운데 전국 평균 취업률 66.3%를 넘은 대학은 대구 한의대가 유일합니다. 경일대 66%, 대구 가톨릭대 62.7, 경북대 60.8, 계명대 59.7, 영남대 55.9% 순이었습니다. 가릴 자리가 없다기보다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수준에 눈높이 맞는 그런 지역 일자리들이 없고 그 지표가 좀 유명무실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사실 들긴 합니다. 전문대는 일반대보다 사정이 낫습니다. 영진 전문대가 79.2%로 3천 명 이상 대규모 졸업생을 배출한 전국 전문대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대구보건대 77.7%, 영남이공대 76.2, 대구과학대 73, 계명문화대 64.2% 등으로 선전했습니다. 주문식 교육으로 인해서 잘 구축된 시스템과 교수님의 열정과 그리고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열심히 이렇게 운영을 했던 부분이 취업 한파 속 변변한 대기업도 거의 없는 대구 경북. 신입생 유체만 사활을 걸 게 아니라 졸업생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대학들의 고민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